리서치 명가 메르츠 증권과 삼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주식대학 실전 투자 전략 교재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쌓아주고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투자의 필수 코스. 모든 업종별 분석과 전망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메르츠 증권의 이다솔 부장을 이제 모시게 될 텐데요. 예, 여지없이 판서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오건영 부부장의 판서가 시작된 이후에 SK증권의 이효석 팀장이 판서의 맥을 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메르츠증권의 이다솔 부장이 또 판서를 하는데 그다음에 판서는 누가 이어갈지도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한 대목인데요. 이다솔 부장이 나오시면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카톡에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이다솔 부장을 비롯해서 저희 출연하는 거의 모든 분들 이름을 사칭하는 그런 단톡방이랄까요? 리딩방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3프로 이름을 도용하시는 분들도 도용하는 분들이란 표현은 좀 맞지 않고요. 도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상표 등록이 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저희가 신고를 할 거고 주식을 뭐 이렇게 제가 썩 잘하는 편도 아닌데 제 이름까지 도용을 하셔서 신고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이다솔 차장도 그런 예가 있어서 좀 경고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으셨는데 이다솔 부장이 지금 막 자리에 들어와 계신데 연결을 해보죠. 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골치 아프시다면서요. 저도 요새 주변에서 이렇게 좀 많이 알려주셔서 알게 됐는데 네. 그 카카오톡 상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네. 메리츠 증권 이다솔 아직 차장이더라고요 거기는. 네. 이제 그 사칭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뭐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그 이런 뭐 SNS나 그러니까 저희 회사 공식 외에 뭐 온라인이나 SNS상에서 전혀 제가 상담 활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게 돼 있고 실제 아니, 그거 하면 잘려요. 네, 실제 그죠? 하고 있지도 않고. 네, 그거 하면 잘리죠. 직원에서.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저에게 직접 오시는 어떤 대면 상담 이주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상의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네.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불필요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좀 없었으면 싶어서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다솔 부장뿐만 아니라 증권회사라든지 자산운용사에 종사하는 분들 위주로 여기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과외로 개인적으로 그런 거 하는 게 발각이 되면은 회사에서 아마 퇴사 조치가 당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절 그런 거 없다라는 거. 저도 마찬가지. 저는 뭐 퇴사는 누가 안 시키겠지만 제가 그런 거 안 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 10월 이후에 드렸던 말씀들을 네. 짧게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서 네. 지금 시장이 주도주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그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언급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제 용어랑 우주항공산업이 최근에 상당히 많은 부각들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두 산업이 4차 산업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 예.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까 싶고요. 그동안 드렸던 얘기를 짧게 정리드리면 일단 유동성 장세 끝나고 실적 장세가 올 거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 네. 실제 지금 시장은 상당히 실적 장세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언급드렸던 게 일단은 화학 업종을 대표로 한 시크리컬 업종들 예. 올해 좀 주목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작년에 아마 석유화학 밸류체인 정리해드렸던 강의를 보셨던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예. 지금 유가가 상승하면서 오히려 스프레드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나타나는 스프레드 흐름들이 벌어지고 예. 있고 그리고 뭐 금호석유, 뭐 대한유화 이런 대표 종목들이 효성 TNC를 포함해서
다 이미 신고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지금 보면 시크리컬이 처음에 화학업종과 관심 갖다가 철강 같은 소재 산업 확장됐다가 최근에는 이제 컨택트 전반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결국 시컬이 된다는 얘기는 어쨌든 경기가 바닥을 찍고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 그렇죠.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선진국 중심으로 백신 접종 이후에 좀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네. 우리도 이제 빠르면 2월 말에서 3월 정도부터 접종을 시작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미 주식 시장이 반영들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크리컬의 화학을 중심으로 한 회복의 흐름들이 이제 컨택 업종으로 확장이 되는 중이고 예. 그중에서도 기왕의 컨택 업종을 보실 거면 공급 사이드에서 조정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1년 동안 구조 조정이 있었던 업종들이 있거든요. 뭐 네. 대표적으로 항공 업종 같은 게 있는데 어차피 이제 그 컨택을 본다는 얘기는 수요가 예전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성장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팬데믹 때문에 1년 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회복될 거라는 거에 대한 배팅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공급과 수요의 논리에서 봤을 때 같은 레벨의 수요가 회복된다고 하면 기왕이면 공급에서 축소가 돼서 네. 구조조정이 된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예.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한 마디 좀 당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 특히 전장 쪽이랑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좀 사이클이 좋다는 언급들을 계속 들어왔었는데 이 자동차 전장과 반도체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4차 산업혁명의 지속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 제가 연말 때 아마 판서하면서 정리드렸던 그 내용 쭉 리뷰해 보시면 결국 이제 자율주행차라는 어떤 핵심 디바이스를 정점으로 네. 그 자율주행차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 거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찾아갔던 과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자동차 부품이 들어갔을 거고, 반도체에 들어갈 거고, 비메모리가 필요할 거고, 또 그 안에 이제 뭐 직류전원에 대한 언급도 한번 드렸었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자동차에서 손을 떼면 그 차 안에서 손 떼고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에 대한 언급들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후반부에 조금 이거 연장선상에서 결국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생산성이라는 거를 향상시키기 위한 무언가들. 그렇죠. 종합책인데 이 생산성의 향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조금 깊게 공부하지 않았지만 새롭게 좀 공부할 만한 거리들이 좀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연결해서 네.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세가 뭐 1월 초반에 우리 이다솔 부장을 비롯해서 또 뭐 이한영 본부장도 그렇고 특히 이호석 팀장이라든지 네. 우리 미스터 마켓 저자들의 어떤 강세 시황관이 정말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장세였는데 사실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네. 1월 하순경에 미국발 게임스탑 같은 공매도 사태 이런 것들 위해서 좀 어지러운 부분이 있어서 야 이게 조금 더 올라가기에는 에너지 축적 기간도 좀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지수 하락 조정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어떤 경계론 그런 네. 시각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단 말이죠. 네. 근데 어쨌든 연휴를 끝나고 오니까 다시 전고점 부근을 트라이하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도 글쎄 추세를 바꿀 것 같지 않은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좀 풍족해진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2월 이제 중순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1분기도 이제 딱 반이 남았는데 남아 있는 한 달 반 정도의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뭐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네. 저는 이제 포지션이 예측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예측이나 분석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하시는 영역이고 예. 저는 이제 필드에서 실제 투자를 하면서 항상 드리는 얘기가 관찰자 입장에서 시장을 본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리고 사실 저도 과거에 이제 애널리스트를 해봤지만
꼭 제가 예측하고 데이터 그린 대로 잘 안 가는 경향들이 네. 제가 실제 업무를 해보면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제 이제 필드에서 고객들과 같이 투자하면서 좀 가장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거는 네. 관찰자 입장에서 시장을 그냥 객관적으로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 이 자금의 흐름들이 어떤 특정한 주도주 군을 만들어가는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포착이 되는 때만 잘 기회를 포착해서 투자를 해도 충분히 이제 수익될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시장은 상당히 강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출렁출렁 할 때마다 아 이제 이 구간의 지지선이 깨지면은 다음은 어디까지 하락할까 이런 대응 시나리오들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여기만 깨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데를 지지하고 올라오고 지지하고 올라오고 네. 이런 현상을 저희가 1, 2월 달에 한 세 차례 이상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지점에서 저희 동료들이랑 많이 하는 얘기는 아무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현상은 상당히 장이 단단하게 버티면서 어떻게 보면 3천 초반대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인상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지수 레벨로 보시면 저희가 아마 제가 1월 8일로 기억하는데 1월 8일 날 그 코스피가 굉장히 장대양봉을 그렇죠. 기록하면서 시총 대형주가 일제히 올랐던 구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서 이제 지금 거의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 사실 아직도 지수는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올해 코스피를 정리해보면 1월 초부터 1월 8월까지 뭔가 임팩트 있게 확 오른 다음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렇죠. 박스권이 한 달 이상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분들은 조금 고점에 있는 주식을 좀 잡았다가 속이 타시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의외로 밑에 있던 거를 갖고 있었는데 올라서 뭐 기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11, 12월, 11월 달, 12월 달에 상대적으로 좀 개인들이 수익을 좀 내기 좋았던 구간이라고 하면 네. 1, 2월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은 네. 장은 뭔가 느낌상으로는 강세장이고 신나게 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 지금 어쨌든 사상 최고치 부분에서 3,100, 뭐 15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변에 해피한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들을 실제 많이들 하시고 네. 그리고 그나마 이제 작년에 결정을 하셔서 네. 작년에 시장을 참가하신 분들은 작년 뭐 여름부터가 됐던 가을부터가 됐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나신 상태에서 2020년을 마감하셨고 네. 올해 1, 2월 달에 조금 엎치락 뒤치락 해도 작년 수익이 약간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온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 특히 올 초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예. 아, 분명히 주변에서 수익들도 많이 났다 그러고 네. 장도 좋다 그러고 또 개별 종목들을 보면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상하게 수익이 안 나는 네. 이런 이제 현상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비단 이번 장에서만 나타난 현상들이 아니라 예. 제가 이제 뭐 미스터 마켓 책에서도 언급드렸었지만 과거에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네. 뭔가 주도주들이 조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새로운 주도주군들이 올라오고 또 이제 기존에는 약간 뭐 스타일 자체도 약간 변화해 가고 이러면서 약간 투자에서 생각보다 재미없었던 구간들이 늘상 존재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비단 뭐 요번에만 있는 일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관찰된 결과의 모습은 네. 어쨌든 장은 3100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악재들을 잘 소화해 가면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이제 저희가 느끼는 저 관찰의 결과물이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좀 고민인 게 그럼 어느 순간에 요 뭐 2900 후반 3100 요 박스권을 언제 뚫고 다시 이제 지수가 320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인가? 다시 3200 갈 거냐? 네. 그 시기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네. 모르겠는데 또 과거의 현상적으로 보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매수도 한계약이고요. 매도도 한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팔고 아무리 팔아도 결국은 매수 한계약과 매도 한계약이 만나서 매매가 시세를 됐죠. 만드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현상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도 있고 매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도하는 어떤 힘을 계속 매수세가 받아주고 있는 형국이에요. 네. 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매도세를 매수세가 이제 잡아먹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지수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할 텐데, 네. 그게 소위 이제 윌리엄 오닐이라는 이제 성장도 투자가가 하는 표현으로는 예. 거래량을 동반한 신고가가 나타나는 순간들이 나타나고 예. 윌리엄 오닐은 그런 식으로 지수가 됐건 종목이 됐건 거래량을 동반한 신고가가 나오는 지점을 주가가 새로운 영역으로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관찰하는 것들은 현상적으로는 뭔가 악재를 잘 소화해 가는 건 확인을 했고 어느 순간에 거래량을 동반한 신고가가 나올 것인가? 그럼 이제 그런 시점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보다 주식의 비중을 조금 더 예. 높일 것이냐? 그러니까 비중 조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 초에 고생하신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어떤 패턴이냐면 작년보다 투자 금액이 늘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1번으로 늘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를 때는 한 40%를 수익이 냈어요.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갖고 투자를 했으면 절대 수익은 2천만 원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지수가 올라가고 수익률이 올라가면 투자자분들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투자 비중을 계속 끌어올리세요. 그러면 작년에는 5천을 갖고 40% 수익을 내서 2천만 원을 버셨는데 올 초 시작하면서 예금도 찾으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찾으시면서 전체적으로 원금이 좀 늘어나셔 네. 있어요. 근데 그러면 5천 하시던 분이 4천 수익 나서 7천인데 1억 3천을 얹어가고 2억 갖고 시작을 하시면 10%가 빠지면 2천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럼 약간 체감상으로는 나는 40% 수익 내고 10% 손해봤는데 뭔가 다 토해냈네. 계좌에 찍히는 거는 0인 거예요. 네. 수익금 0. 수익금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끼리 표현으로는 종목은 잘 골랐는데 현금 관리에 실패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늘리고 또 어느 구간에서는 또 좀 수익을 챙기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네. 이거를 적절하게 잘 조합하는 게 이제 어떤 계좌 관리의 영역인데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올 1, 2월 달에 좀 생각보다 좀 시장 체감 대비 예. 내 계좌가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뭐 3%를 보시는 분들 정도면 종목 피킹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좋은 업종, 좋은 산업을 고르셨는데 본인의 어떤 계좌 관리, 현금 비중 관리에 조금 실패하신 케이스가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저희가 계속 장을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 현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해보시면 분명히 2월 후반 이후 또 3월에는 수익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확실한 거는 저희도 사실 설 연휴를 가면서 늘 그런 게 있어요. 필드에 있으면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냥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뉴욕 3일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라. 이러고 이제 연휴를 가는데 어찌됐건 이번 연휴 기간 동안은 글로벌 증시도 좋았었고 네. 또 이제 다시 매매를 재개하는 한국 시장도 양시장이 좀 우호적인 흐름이라서 네. 일단은 뭐 지수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관 뭐 낙관을 떠나서 추세가 꺾였다라는 증거를 받기가 좀 어렵죠, 현재는.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런데 근데 확실한 거는 작년 여름 가을보다 시장의 난이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작년 수익을 내는.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작년 여름 가을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업종들이 올랐었고 내가 얼마나 더 벌었냐 덜 벌었냐의 차이고 내가 이번 달에 내 포트가 이번 달에 오를 거냐 네. 다음 달에 오를 거냐 다다음 달에 오를 거냐. 네. 그러니까 속된 티켓은 갖고 있고 입장은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끼리 그냥 하는 표현으로는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네. 어쨌든 내 차례가 오는 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 2월 달에 좀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이 내 차례를 계속 기다리는데 이 번호표가 지금 안 돌아오는 거죠. 아니, 심지어는 내 번호표 건너뛰고 부르니까. 그렇죠. 열풍 네. 터지는 거지. 이럴 때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이제 약간 다급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네. 새로운 번호표를 계속 뽑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약간만 기다리면 내 차례가 일단 올 텐데 이 사람이 멘탈이 무너지면 내 번호 부르기 직전에 종이 버리고 다른 은행 가서 새로운 대기를 시작하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조금
조금 이제 난이도도 올라갔고 또 뭐랄까 좀 매매도 조금 급해진 영역이 있고 또 제일 큰 거는 최근에 상담 같은 거 신규로 이렇게 하다 보면 기대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한참 저희가 막 은행 예금들 넘어오고 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피어 그룹이 은행 이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1년에 뭐 은행 1%도 안 주는데 은행 이자만 나오면 돼. 주식해서 이제 5-6%만 돼도 이게 어디냐. 약간 그런 상담들이 작년 가을엔 좀 특히 많았던 것 같은데 특히 이게 3천이 넘어가면서부터 뭐랄까 조금 찾아오시는 분들의 기대 수익이 조금 높아졌다는 원래는 더 낮아져야 되는 건데 그죠? 지수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종목 자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본인들의 어떤 멘탈이나 현금 관리하시는 게 더 중요한 장이고 기대 수익률이나 확실한 거는 작년보다는 난이도는 좀 올라간 것 같다. 그게 제가 느끼고 있는 그래요.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장 그리고 필드에서 느끼는 시장의 분위기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잠시 전화를 말씀드리시고요. 오늘의 주제인 메타버스와 우주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판서를 해가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오겠습니다.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맥 주잖아. 한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험난했던 2020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 미스터 마켓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 우리가 해야 할 투자의 방향은 명확하다. 이한영. 무엇이 주도주를 결정하는가? 김효진. 투자도 계절의 변화를 준비해야 할 때. 이다솔. 주식의 시대 새로운 밸류에이션으로 승부하라. 이효석.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투자할까? 염승환. 시장의 젊은 파워리더 5명이 전하는 날카로운 통찰 미스터 마켓 2021.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자, 메리츠 증권의 이다솔 부장이 일어서 계시네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거 좀 생소한데요? 네. 일단은 뭐 뒤에 또 섭외하고 제가 처음에 예. 아까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메타버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가상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로블록스라는 게임이랑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공간 속에서 가상의 어떤 사회생활들이 벌어지게 되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제페토라는 앱이 대표적인데 예. 네이버 제페토에서 저의 가상 캐릭터를 만들어서 예. 거기 들어가면 이제 블랙핑크 가상 그룹이 있거든요. 블랙핑크. 블랙핑크 가상 캐릭터들이 팬 사인을 하는데 제 캐릭터가 가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상의 블랙핑크 캐릭터랑 제 가상의 아바타가 만나서 팬 사인회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소통들을 하게 되는데 예. 이게 사실은 여태까지 없던 컨셉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가상 현실부터 해서 또 예전에 저희가 제가 대학 시절에 많이 했었던 싸이월드의 뭐 미니미 방 꾸미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가상 세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그때 우리가 봤던 이 가상 세계랑 지금 언급되는 메타버스가 어떤 좀 개념적 차이가 있냐 네.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 조금 다시 언급을 한번 정리를 드리고요. 일단 이 메타버스랑 우주 항공의 영역을 이제 공통적으로 묶는 단어를 저는 이제 4차 산업의 영토의 확장. 이라는 개념으로 예. 좀 접근을 할 건데 예. 일단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현상도 있고 다 있지만 어쨌든 그 전보다 생산성을 높여서 그렇죠. 새로운 무언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목표는 1차 산업혁명 때도 있었고 2차 때도 있었고 3차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과 현상과 팩트가 바뀐 거지 인간이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가를 하겠다라는 목표 자체에는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럼 과거에 생산성이 향상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인여 노동력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일감은 똑같은데 일의 효율이 늘어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면 여가 시간이 많아집니다. 네.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이 왜 뭐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손 놀면 딴짓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일이 바쁘고 이럴 때는 뭐 여가나 다른 뭐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뭔가 이제 노동의 시간이 줄어들고 이제 노동 외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네. 여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화 생활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류의 역사에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인여 노동력이 형성되던 시절에 예. 보통 문화가 가장 발전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현상들이 생겨나는 게 보통 이 시기인데 예. 그래서 여가와 관련된 소위 문화산업, 지금으로 치면 엔터산업 같은 애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콘텐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멀리 나가면 보통 이런 문화산업들이 발전하면서 대중들의 어떤 사회적 시각이 올라갈 때 혁명이 많이 벌어졌던 역사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지금 현상에 대한 불만들을 과거 그냥 내가 일만 하고 살 때는 잘 못 깨닫다가 뭔가 어떤 학습도 늘어나고 생각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실제 나의 어떤 여가 시간이 늘어날 때 이제 사회적 불만이 형성이 되면 이제 혁명으로 벌어졌던 역사들이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좀 너무 먼 얘기인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마주하게 될 것들은 4차 산업이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느냐.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인여 노동력들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게 실제 지금 다국적 포탈 기업들이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관심사입니다. 네. 그게 단적으로 대표적인 게 요새 모든 웬만한 포탈은 전부 다 OTT 하겠다 그래요. 그렇죠. 처음에 넷플릭스만 OTT를 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쿠팡까지도 OTT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결국 이들이 타겟하고 있는 시장은 생산성의 향상으로 노동력이 좀 남게 됐을 때 벌어지는 여가 시간이 결국 다 경제화, 산업화 되는 거거든요. 네. 뭐 대표적 이런 현상들인데 여기서는 저희가 되게 기초적인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제 생산의 3요소라고 하면 보통 꼽는 게 첫 번째가 토지입니다. 네. 토지 그리고 자본 노동 노동이죠. 예.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생산의 3요소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토지가 가장 중요했던 시대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 때 토지가 가장 중요했었고 네.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사실 자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 소위 이제 자본 그 자본가들이 이제 그렇죠. 탄생한 거죠. 네. 은행이 등장하고 네. 자본가들이 등장하고 실제 화폐량이 늘어나고 예. 그리고 이제 노동 같은 경우는 결국 인구인데 이 생산의 3요소 중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은 계속 늘어왔습니다. 당연하죠. 특히 2008년 금융위기랑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 중앙은행들이 찍어내는 화폐 절대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결국 이제 그 자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소위 자산 가격들을 올리고 있는데 자본도 늘어났었고 인구는 말할 것 없이 꾸준히 증가를 해왔습니다. 상승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도 느는 거죠. 그렇죠. 절대 인구는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지속적으로 노동 가능한 계층들은 올라갔었죠. 그렇죠. 근데 이 생산의 3요소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늘지 않았던 게 땅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인간이 토지를 늘릴 방법이 간척사업 새만금 외에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 있냐? 한계가 있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러면 이 토지라는 거를 어떻게 늘렸었냐면 중세시대 때 이제 이 토지를 늘리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첫 번째가 신대륙입니다. 신대륙. 소위 이제 유럽에 있는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국가들이 아메리카 유럽이 땅덩이가 좁으니 이제 인도로 가자고 하다가 얻어걸린 게 아메리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들 입장에서는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유럽은 더 많은 부를 쌓게 됐죠. 그러니까 원자재도 늘어났고 시장도 늘어났고 노동 인구도 늘어났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유럽 관점에서 신대륙이지만
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원주민 입장에서는 식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신대륙이란 표현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서양적인 관점인데, 그리고서 이제 이게 이제 세계대전 때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식민지란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약간 토지는 여태까지의 양상들은 네. 정해져 있는 토지는 한정이 돼 있는데 힘센 놈이 힘 약한 거를 뺏어 쓴 이게 거의 다였어요. 절대적인 면적의 확장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이 토지라는 절대 물리적인 공간의 확장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는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인 거죠. 가상세계. 네. 네.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상세계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가상현실에 대한 컨셉들은 늘 있어 왔는데 지금 벌어지는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 약간 취미로 관심 삼아 재미로 가상세계에 접속해서 뭐 약간 잠깐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즐기고 나왔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메타버스 현상들은 이 가상세계 안에서 경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발전되면 그 가상세계에서 통용되는 가상 화폐가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미 가상 화폐에 대한 그 저변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코인들로 인해서 넓어지고 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좀 다른 게 실제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 활동이 벌어지는 하나의 땅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최대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네. 들어가서 일단 뭐라도 해봐야 내가 여기서 돈을 벌지 말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저도 약간 공부하면서 아 이거는 좀 너무 뜬구름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실제 여러분께서 관련 키워드를 계속 검색하시고 조사하시다 보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뭐, 우주? 그게 이제 우주 항공인데 지금 제일 핫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가 그런 거죠. 아니 그냥 왜 내가 우주를 가야 되지? 그러면 그냥 일반한 평범한 소시민인 제 입장에서는 나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사 다니면서 가족들과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네. 내가 왜 우주를 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와닿지 않는 용어인데 네. 어쨌든 이 시장을 드라이브 걸고 있는 사람들이 앨런 머스크, 그다음에 뭐 아마존 창업자, 뭐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버진 네. 갤럭틱이나 네. 이런 데들이 뭐 손정이 뭐 포함해서 뭔가 이름 들어본 소위 좀 IT의 구루라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까 뭐 미쳤다고 저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들어야죠,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그들 관점에서 정말 우리가 우주항공 탐사에 성공을 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화성에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했다고 하면 여태까지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의 3요소에서 확장할 수 없었던 토지의 확장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자본 또 노동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렸다고 하면 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과거 혁명과 확연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들은 여태까지 있었던 인간의 산업혁명 이후에 최초로 토지라는 제한적인 이 공공재 확장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랑 우주항공을 조금 우리가 긴 흐름에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게 이제 가상세계 토지 그리고 우주 세계의 새로운 토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경제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 기업가들이 뭐 인간에게 새로운 토지를 주겠다 이런 굉장히 선한 개념보다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구상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뭔가 어찌됐건 기업이라는 거는 어쨌든 꾸준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건데 그들 입장에서는 현재 그동안 본인들이 꿈꿔왔던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제 캐시플로우가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지금 나오는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거리를 발굴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돌아가는 어떤 시장의 크기나 현상이 작지 않다. 작지 않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근접해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좀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거는 현대차가 얼마 전에 공개한 영상 중에 타이거라는 현대차 그룹이 내세우는 미래 차라고 네. 불리우는 네. 그 컨셉가 있습니다. 아, 저도 본 것 같아요. 바퀴인데 막 그 맞아요. 네. 로봇 발도 되고 네, 막 그러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뭐 오지에 막 이렇게 막 가는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인데 네. 장애물이 나타나면 네. 다리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다리가 접혀 있다가 장애물도 나타나면 다리가 펼쳐지면서 갑자기 자동차 걸어가기 시작하죠. 호랑이처럼. 네, 걸어가고 또 그러다 평지가 나오면 다시 바퀴가 되고 바퀴가 돼서 자동차가 되고 예. 또 이제 거기 어떤 영상이 나오냐면 너무 멀리 갈 때는 드론이 태워줍니다. 드론이 타이거를 싣고서 근처 목표 지점까지 일단 떨궈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얘네가 이걸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소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율주행, 뭐 AI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이 다 집합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네. 근데 그런 영상들을 계속 찾아서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 이게 서울 도심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것까지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성으로 보낼 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갈 수 없는데 무인 자율 자동차를 보내놓으면 네. 자기가 혼자 탐사를 다닐 거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장애물이 생기면 다리로 걸어갈 수 있고 그렇게 촬영한 결과물들을 지구에 쏴줄 수 있고 거기에 얘네들이 이런 걸 하는 애들은 전부 다 거의 100% 태양광을 같이 연구들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왜 솔라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이런 비이클들을 우주로 보내서 생각하면 우주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이거든요. 태양광이. 태양광이. 그럼 솔라 패널을 등에 진 자율주행차가 예를 들어서 뭐 화성이 됐건 달이 됐건 우주에서 탐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가서 연구를 하려면 로켓을 몇 년 동안 만들어서 쏴서 올라가서 보통 영상들 보면 유인 우주선 같은 경우에 우주인들이 둥그런 산소통 같은 거 쓰고서 느릿느릿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있는 거 구경하러 가는데도 한참 걸어갔다가 한참 돌아왔다가 또 그 결과물을 싸갖고 돌아오는데 몇 년 걸리고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갔다 오면 할 수 있는 연구 결과물 요만큼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자율주행 기능들이나 혹은 뭐 솔라셀 기술들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완전 상용화가 돼서 네. 뭐 저렴한 로켓을 가지고서 화성에다가 타이거 같은 자율주행을 100개를 쏘아 올렸다. 그럼 그 100대의 탐사선들이 그냥 그렇죠. 자기가 에너지를 충전해 가면서 보낼 거면 우리가 적어도 우주를 탐사하고 뭐 채집하고 이런 거의 생산성은 제가 볼 때는 뭐 못해도 1000배 이상 생산성 개선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마침 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모든 기업들의 공통점은 어찌됐건 뭔가 위성이 됐건 로켓이 됐건 우주로 보내는 연구들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종합을 해보면 뭐 이게 뭐 지금 단계에서 이 산업이 뭐 엄청 돈을 법니다 내지는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초기 단계긴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방향성은 조금씩 뚜렷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저 같은 좀 범시민 일반 개인 입장에서 도대체 저 IT에서 돈 번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수조 원을 갖다가 그러니까 돈 낭비를 할까? 그거 자아실현 아니야? 내가 약간 자아실현 내지는 되게 값비싼 유희거리 그러니까라고 생각됐던 역사 이름 남기기 그렇죠. 그게 쟤네가 또 마냥 재미로 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이거 연장선상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소위 인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다는 혁명적인 디바이스나 산업들을 보면 공통점이 네. 처음에는 다 똑같습니다. 아주 좋다. 좋아. 근데 비싸. 다 이래요. 어떤 제품을 갖다 대입시켜도. 네. 뭐 또 아주 좋은 아이디어야. 근데 어디다 쓰지?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예전에 PC, 스마트폰, 네. 뭐 로켓까지 할 것 없이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기계들조차도 네. 처음에 나올 때는 모두가 좋은데 너무 비싸. 좋은데 지금 당장 어디다 써먹을래? 에서 시작해서 점점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어느 순간부터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십수년간 돈을 때려박았던 소수의 기업들이 과점 시장을 다 먹어갔던 행태를 저희가 반복적으로 봐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산업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단적으로 테슬라가 처음에 전기차 나왔을 때 이제 성공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를 지금은 뭐라고 꼽냐면 모든 전기차를 만들었던 회사들은 다 작은 차를 만들었어요. 좀 싼 차, 도시에서 부담 없이 전기료, 기름값 걱정하는 사람들이 기름값 아끼려고 탈 수 있는 차들을 집중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테슬라만 부자들이 타는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싼 차를 비싼 값 주고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사면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네. 그거를 기반으로 점점 중형, 소형차로 내려오면서 매스마켓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뒤에 일정하면 정리드리겠지만 민간 우주 사업을 하겠다는 모든 기업들이 하고 있는 전략이 부자들 여행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뭐 3억 내고 뭐. 네. 어? 뭐 3억 어떤 데는 뭐 50억 이런 식으로. 근데 일반 대중 입장에서 야, 저 돈 내고 우주 한번 갔다 온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싶은데 어찌됐건 신기한 거는 그거를 가고 싶어서 부킹하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 한번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50억짜리 티켓을 하나 팔았다는 얘기는 5억짜리 매출 10개랑 똑같은 거고 5천만 원짜리 1,000개 판 거랑 같은 거고 네. 500만 원짜리 1만 개 판 거랑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전략이 초기에 테슬라가 고가로 시작해서 점점 이제 캐시를 회수해 가면서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는 비슷하다. 저희가 항상 나오는 아마 3프로 TV 보시는 이 그래프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산업의 S자 커브랑 이렇게 성장하는 거. 예. 성장 산업이 초기에는 얼리 어댑터 시장에서 얼리 어댑터에서 시작해서 어느 순간부터 산업화가 벌어지고 정점을 찍고 하게 되면 사양 산업으로 들어가는. 맞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가 지금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뭐 여러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캐즘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뭐 캐즘도 나오고 하는데 어찌 됐건 간에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모든 혁신 산업들은 다 같은 그래프였습니다. 그리고 좋은데 비싸다, 좋은데 지금 당장 어땠으냐? 이게 요 단계에 있는 거죠, 요 단계.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지금 뭐 언급드렸던 메타버스나 우주항공 산업들이 네. 메타버스는 항공보다 조금 더 앞단까지 온 것 같고요. 메타버스, 우주항공 산업은 어쨌든 이 산업의 S자 커브로 올라가는 초반에는 올라탄 것 같아요. 그 이 산업이 중간에 가다가 사라질지 어떤 기업 시장이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냥 아 그냥 재밌는 어떤 컨셉으로만 보기에는 상당히 좀 산업의 틀을 갖춰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너무 자세한 설명보다는 두 산업에 대한 대략 간략적인 포인트랑 근데 이제 실증적인 얘기를 좀 섞어주시면 네네 그렇게요. 네, 왜냐하면 이제 메타버스 우주 그거 뭐 오케이. 근데 우리 투자하고 어떻게 연결되냐? 네, 일단 메타버스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가상 세계로 정리를 하면 되고 기존과의 이제 차별점은 이제 경제적 활동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현금 판매를 창출하고 있는 앱들은 이미 활성화가 되고 있고 여전히 재미로 하는 데들은 네. 재미에서 그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큰 기존의 가상현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볼 때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시점이랑 기존에 있는 가상현실들은 소위 그 국어시간에 얘기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내려다 봅니다. 이렇게. 이 현실의 가상세계 판들을. 근데 지금 등장하고 있는 모든 메타버스들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던 뷰 포인트를 1인칭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그 가상세계 속에 들어가서 둘러볼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필요한 게 기계, 기기, 디바이스죠. 어떤 기기를 가지고 할 거냐. 그리고 나면 어떤 컨텐츠를
소비할 거냐. 그래서 어떤 소비자들이 돈을 쓸 거냐.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기회는 VR, AR입니다. 이제 제가 작년 한 5월쯤에 3프로TV 나와서 드렸던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이 아이패드 프로 이제 예전 버전을 쓰는데 이게 4세대 신형이 나올 때 라이다 센서가 탑재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가 올해 나오면서 핸드폰에도 라이다 센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애플의 히스토리를 보면 애플은 팔아먹을 콘텐츠가 없으면 디바이스를 혁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뭔가 이런 소비자 제품에 라이다 센서를 탑재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VR, AR 콘텐츠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실제 내년도 이제 애플의 신제품 출시 라인업에 VR이 이제 처음 들어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VR이 2022년 정도에 이미 오큘러스는 잘 팔리고 있고 애플의 VR이 이때쯤에 나올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고 네. AR 글래스는 한 2023년 정도가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애플의 라인업을 보면 22년 VR, 23년 AR, 24년에 언론 보도상으로는 자율주행 차. 차. 이게 향후 3년 동안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인 거죠. 그러면 과연 얘네가 뭘 팔아먹으려고 또 기계를 갖고 들어오고 있느냐 했을 때 적어도 이제 어떤 디바이스의 관점에서는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에 충분한 기술들이 이미 축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아 기계가 없어서 가상현실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실제 네. 제 주변에 이번에 오큘러스 퀘스트 2를 구매하신 분들을 보면 전작 대비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기는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기기에 들어갈 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VR에 들어갈 때는 LCD보다는 OLED가 더 좋을 거다. 그래서 과거에도 VR이 한참 핫할 때 모든 패널이 다 OLED 바뀔 거야. 그렇죠. 뭐 이런 투자 아이디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컨텐츠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기계를 갖고 뭘 볼 거냐인데, 딴 건 일단 1차적으로 공연이 일단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공연과 스포츠죠. 예. 그리고 이 사이 영역에 게임이 있고요. 제가 이번 연휴 때 좀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던 게, 제가 이번에 블랙핑크가 온라인 콘서트를 했거든요. 그걸 제가 구매를 했어요. 왜? 궁금해서요. 아, 네.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아이돌 콘서트를 보아본 적이 없는데. 네. 아, 왜라는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뭐 당연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의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이게 뭔데 자꾸 사람들이 돈 내고 보나 싶어서. 네. 이번 연휴 기간에 끊어서 봤는데, 저도 이제 애기들 때문에 본방을 못 보고 애들을 재워놓고 이제 재방 스트리밍을 봤었는데.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아이패드 놓고 침대에서 이렇게 이어폰 꽂고 봤거든요. 근데 그게 4만 5천 원 정도 해요. 1시간? 2시간? 1시간 반 정도 하더라고요. 네. 1시간 반 동안 보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게 20만 원이었으면 안 샀을 것 같은데 4만 5천 원 이러니까 한번 사볼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 티켓이 매출로 보면 한 110억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희 아마 김프롬 저랑 작년에 엔터 얘기하면서 네. 엔터가 이제 언택의 수혜주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했던 얘기가 블랙핑크라는 이제 그룹이 진짜 넓은 콘서트 뛰면 돔 투어 뛰면 10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00만 관객을 모으려면 돔을 10개를 돌아야 돼요. 아니면 글로벌 10개 도시를 뛰거나. 근데 그런 티켓을 예를 들어서 뭐 15만 원에 팔았다. 근데 똑같은 티켓을 5만 원짜리를 동시 접속해갖고 온라인에서 300만이 봤으면 YG 엔터 입장에서는 같은 매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 두 개가 마진율이 같을 거냐? 훨씬 싸죠. 왜냐면 네. 이거는 한 번 찍어갖고 동시에 뿌리는 거고 대관 안 해도 되고 대관을 열 군데 하는 것과 마진율 차이가 비교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 벌어지면서 작년에 시장에서 엔터 기업들이 공연을 못 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네가 벌써 세 분기째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건 이미 이쪽 산업은 맛을 봤어요. 아, 이게 온라인으로 뭔가 한다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 효율적이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뭐 미국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데들이 한국 애들 궁금해하는 지경인 거죠. 아, 너네들은 어떻게 도대체 공연 기획사가 코로나 1년 쉬었는데 돈을 벌 수가 있냐?
근데 그거에 대해 해답들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어찌됐건 제가 보면서 딱 느꼈던 건 뭐였냐면 뭐가 하나 아쉬웠냐면 아 이거를 TV로 봤으면 더 재밌었겠다. 대화면 조금 더 화면이 컸으면 더 재밌을 수는 있겠구나. 그거 못 봐요? TV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애들이 자고 있으니까 아, 오케이. 예. 이어폰을 껴야 되니까 못 봤는데 근데 그러면서 또 최근에 오큘러스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서 느꼈던 게 아, 이런 게 만약에 VR로 구현이 되면 네. 저같이 그냥 크게 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재밌다고 느끼는데 이 그룹을 좋아하는 팬덤들은 오죽할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서 이걸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옆에 사이트에 굿즈 창이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사도록 유도를 해요. 뭐 응원봉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적어도 공연 산업은 이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준비할 모든 기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대중들도 되게 단기간에 적응해버린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는 한 5, 6년 이상 걸려야 될 것들을 1년 동안 제 방에 갇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한 수단인데 생각보다 괜찮네. 쿠팡이 매출 2배 느는 거 그렇죠. 비슷한 네, 거지. 네. 쿠팡을 포함해서. 네. 그래서 적어도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에서 1인칭 시점으로 경제활동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 기기들이 지금 보급되고 있고 또 핵심이라고 할 만한 디바이스가 내년부터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 이거를 즐길 만한 콘텐츠들도 공연, 게임, 스포츠 이런 영역에서는 충분한 콘텐츠들이 누적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인식은 코로나라는 이 현상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트렌드에 적응했는데 그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간단합니다. 메타버스를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면 기기는 뭘 쓸 거냐? 그럼 그 기계 안에 부품은 뭐가 들어갈까? 그거 갖고 우리가 뭐 볼 거냐? 뭐 엔터 회사들, 공연 기획사들, 게임 회사들, 스포츠 엔터들 같은 게 있을 거고 또 이런 것들을 지금 구현하는 게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 플랫폼들. 결국 네이버 카카오인 거죠. 네. 아니 공연 게임 스포츠만 적으세요. 거기다 3% 주식 대학도 좀 적어줘요. 3% 주식 대학 VR 버전 출시 계획을. 아 VR로 해야 된다. 네, 네. 제작비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까지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카카오가 어쨌든 작년 8월까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다가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쉬었거든요. 그 사이에 뭐 반도체도 가고 자동차도 했는데. 네. 그 연휴 직전부터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기 그러니까요. 시작합니다. 네. 네. 근데 딱 그런 것들이 언급되는 시점들이 이런 뭐 네이버의 제페토라든가 뭐 네이버 네. 쇼핑이라든가 뭐 카카오의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 이런 메타버스라는 어떤 산업이 확장됐을 때 우리가 아무튼 관심 가질 것들이 기기 쪽에서 어떤 기기들, 어떤 부품들, 컨텐츠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애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딜리버리하는 뭐 네이버의 제페토라든가 네. 카카오의 플랫폼들,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밸리에이션은 그래서 누구까지 이걸 쓸 거냐. 그러니까 10대만 쓰고 말면 밸리에이션이 낮을 것이고, 그렇죠. 20, 30대까지 쓰면 좀 더 멀티플을 더 받을 거고,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까지 VR 쓰고 뭐 트로트 공연을 보신다 이러면 멀티플의 팽창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산업은 1, 2번에서 찾으시되 멀티플의 확장은 어디까지 쓸 거냐에 대해서 세대를 봐라. 네, 세대의 확장성에 따라서 세대와 이제 글로벌 봐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이거는 제가 그냥 리서치하면서 깨달은 건데 저희가 과거에 이 포탈 기업을 언급할 때 항상 네. 왜 네이버 카카오는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 못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하는 대답들이 구글, 아마존은 글로벌로 서비스를 하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로컬 성향이 강하다. 네. 시장이 작기 때문에 멀티플의 확장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 네이버 제페토라는 앱이 지금 유저가 2억 명인데 그중에 90%가 해외 유저입니다. 국내 유저는 1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어떤 콘텐츠 인터넷 포탈 애들이 쭉 사업을 하면서 국내보다 해외에서 유저가 더 발생하는 아이템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게 최근에 좀 각광받았던 게 웹툰 같은 게 북미 매출, 네. 일본 매출 발생하면서 웹툰이 좀 부각받았는데 사실 이 웹툰은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K컬처라는 연장선상에서 웹툰이 이제 컨텐츠가 확장인 거고 다운받는 유저 앱 중에서 해외가 더 많은 거는 뭐 네이버의 라인 정도? 근데 라인은 또 이제 일본과 태국 특정 지역이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쪽 플랫폼에서 해외 유저들의 유입이 확인되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럼 과연 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기회를 포착을 안 할까? 예. 그럼 이제 뭐 네이버 제페토를 쓰는 유저들이 어떤 이유로 들어오는지 제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해외에서 더 뭔가 반응이 있으면서 메타버스라는 트렌드에 상당히 부합하는 서비스들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메타버스는 내가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게 뭐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진짜 뭐 3시간도 시간이 모자라서. 아니 그러면 이제 큰일 나고. 네. 그럼 오늘은 그냥 약간 이런 소개 차원에서 좀 같이 공부해보자는 마인드로 좀 설명을 네. 드렸고요. 예.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뭐 어떤 기술적으로나 어떻게 돈 벌 거냐를 일일이 논하기는 좀 초기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너무 디테일한 어떤 것보다 뭐 심플합니다. 그냥 위성하는 애들이 있고요. 로켓 하는 애들 있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뭐 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이게 거의 다겠죠 이제.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야 인터넷에 간단히 검색하시면 나오는 거니까 이거보다 제가 오늘 사실 그 우주항공 관련 소개시키고 싶어 드린 자료는 일정입니다. 일정. 일정.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매출이나 개별 산업들의 트렌드는 우리가 이제 뭐 좀 더 전문적인 애널리스트 분이 팔로우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당장 이제 우리가 닥친 일정 중에 예. 보면,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올해 이제 민간 우주 여행의 시험 비행을 재시작하는 예.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원앱이라는 이제 회사가 올해 이제 5기, 6기, 7기, 8기에서 2월부터 여름까지 한 4기 정도의 위성을 쏘는 이벤트들이 거의 월별로 예.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나면 3월 29일 날 아마 제일 관심 많으신 아크인베스트의 우주 ETF 나오죠. 상장이 3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세상에 난 처음인 것 같아. 그런 그 ETF도 펀드인데 펀드 나오기만을 진짜 손꼽아 기다리는 그렇죠. 네. 하물며 저 같은 사람도 그거 언제 네. 나온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좀 황당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럼 그 펀드 나오기 기다리지 말고 그 펀드가 편입해야만 되는 주식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미 뭐 그 예상 것들을 네. 뭐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가시면 여러분들이 예측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이게 되니까 여기 편입 좀 이거 사세요 이런 개념보다 적어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세상이 들썩거리는 정도의 이슈가 있다면 네.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냥 아, 나랑은 안 맞아. 아, 무슨 나는 뭐 그 내 스타일대로 할 거라는 그것도 물론 좋지만 적어도 내가 이 산업을 들여다보고 현상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은 건데 거의 좀 많은 분들이 내가 아는 거 외에는 그냥 좀 아예 안 보려고 그러세요. 맞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아예 안 보고 내가 아는 것만 하는 게 맞을 때도 있는데 특히 주식 오래 한 분들 속 그래요. 제 동년배들이나 저 선배 세대는 바이오 주식 거의 안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아 저거 안 돼. 그게 벌써 10년이야. 그렇죠. 네. 엄청난 걸 놓쳤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우리가 이 투자의 세계에서 네.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공부거리들이니 최소 우리가 여기를 좀 들여다보면서 개념 정도는 잡아보려는 성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그거를 하셨던 분들이 작년 올해 보면 뭐 자율주행부터 해서 그렇죠. 자동차 부품부터 해서 뭐 비메모리든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에서 맞아요. 당장 내가 안 사더라도 미리 공부를 해놓고 네. 때가 됐을 때 행동하신 분과 그리고 초코병 좀 도모내놓으면 되지 뭐. 뭐 그런 것도 일종의 네? 방법일 거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관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마저 일정을 좀 언급을 드리면
해외에서는 아무튼 제일 큰 일정이 버진 갤럭틱이랑 원앱 발사 일정, 그다음에 아크 인베스트 상장 일정들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리호라고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이제 위성은 꾸준히 만들어 왔는데 이 발사체는 다 다른 나라에 이제 위탁해서 네. 했었거든요. 그중에 이번에 누리호라는 한국형 발사체가 최종 발사는 10월 달에 있을 거고 2월 말에 아마 1차 엔진에 뭐 2차 테스트가 있고 3월 달에 뭐 3차 테스트가 있고 뭐 이런 일정들이 쭉 대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언론상에 계속 이벤트로 노출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럴 때마다 어쨌든 이 투자 사이드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니 메타버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우주항공은 너무 용어가 어려우시면 네. 그냥 간단한 글로벌 큰 기업들의 네. 스케줄 정도라도 인지하고 계시면 투자 판단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많이 움직였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국 우주항공도 그렇고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시트레가인가요? 뭐 그런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 했는데 이다솔 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거를 사실은 좀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고 싶은 게 이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경영자들이 다 우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린 쟤네들 저 무슨 짓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뚫쳐 봐야 되고 그런 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픈 마인드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데 구체적인 종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투자의 큰 컨셉만 이다솔 부장과 공유를 하는 걸로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저도 지금 보고 있는 책인데 네. 책 소개해도 네, 괜찮을까요? 네. 이다솔 차장이 이다솔 부장이 쓴 건 아니죠? 제 거 아닙니다. 네. 그 메타버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김상균 네. 교수님이라는 아마 강원대학교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모실라 그러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이게 제가 이분 강연도 좀 보고 책도 훑어보고 있는데 상당히 개념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예. 이 정도 책들 정도는 한번 구매해서 예. 보시면은 그냥 혼자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예. 이 책 읽으면서 제가 개념적으로 알던 것들의 좀 현상들을 조금 더 이해하게 예. 됐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거 공부하실 때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회가 되면 모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메르츠 증권의 이다솔 부장과 메타버스의 개념 그리고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미래까지 한번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